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영상을 하나 찍어야 하는데 저녁에 시간도 없고 사무실엔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좀 민폐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느끼한 제 얼굴 없이 소리만 따고 자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제 얼굴에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지난 11월에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좀 하소연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 시까지 중개 보수를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협의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그 새로운 법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자세한 시행 일정이 다시 나오면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된 건지 또는 이번 달부터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요새 많아요. 당연합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월 21일인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내용은 철회가 됐고 나머지는 유예가 됐어요. 일단 어떻게 바뀔 예정이었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게 현재의 확인 설명서 안에 있는 중개보수 표시란입니다. 너무 익숙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 확인 설명서가 이렇게 바뀔 예정이었어요. 계약서 작성 전까지 양측의 중개보수를 미리 협의하고 협의된 그 금액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중개보수 상한을 맨 위에 표시하고 미리 협의한 각각의 중개보수를 적어뒀습니다. 지급 시기까지 기록한 후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개보수를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양측의 서명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확인 설명서도 이렇게 바뀐다. 이게 초창기 아니었습니다. 중개업과 관련 없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오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매수인이나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 3자 간에 어떤 불필요한 다툼들이 발생하게 될지 뻔히 아시죠?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필과 대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 뒤인 작년 말에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초기 안을 일부는 철회하고 일부는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보수가 상이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로 거래 쌍방의 중개보수를 기재하는 란은 삭제한다. 중개보수 상한을 기재하는 란도 수정을 검토하겠다. 단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의했다. 확인 설명서에 이 부분만큼은 추가하도록 하겠다.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가 바뀌어야겠죠? 공식적인 시행일이 2월 21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미 바뀐 확인 설명서가 배포됐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나 공식적인 매체 어디를 봐도 2월 2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다른 변경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파트만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부분마저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 안이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철회하고 일부는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마지막으로 시행이 일주일 남은 오늘 시점까지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새로운 확인 설명서 역시 배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마저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2월 14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협회에도 문의를 했는데 같은 취지의 답변이 왔어요.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협의된 중개보수를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기입하는 것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의했다, 확인설명서에 이 문구를 추가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유효해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전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며칠 안 남은 오늘 시점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국토부는 말이 없고 협회는 언급을 조심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죠? 여태껏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 지금은 괜히 건드리지 말고 흐지부지 넘어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21일부터 확인 설명서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부터 확인 설명서가 바뀔지 안 바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국토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정리되는 사항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월 2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니까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